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리스입니다. 오늘도 이제 지난 편에 이어서 제가 이제 버섯 사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제 사실은 이제 어제죠. 어제 저희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사실 한 1시간 반, 2시간 정도의 산행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한 대략 3개? 송이 3개, 그리고 꾀꼬리 한 3개 정도 채취를 했습니다. 아직 비가 좀온지 시즌이 이제 10월 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작년 그 기록을 좀 봐도 아직 버섯이 이렇게 많이 나올 시기는 아닙니다. 사실 10월 중순은 돼야 그때부터 좀 버섯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, 그래도 뭐좀 성질 급한 버섯이 어떤 버섯들이 나와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이렇게 좀 올해 같은 경우는 버섯 사냥을 좀 일찍 시작을 했고요. 어저께 3개를 찾고 또 과연 오늘은 송이버섯 또 다른 식용 가능한 버섯이 어떤 걸또 찾을 수 있을지 오늘 크리스와 함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오늘 이제 버섯 사냥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어저께 저희가 이제 버섯을 좀 찾고, 그거는 뭐 영상에 보셨다시피 저희가 고기 구워 먹으면서 바로 그냥 꿀떡 해버렸어요. 오늘은 또 과연 송이버섯 또 과연 몇 개나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오늘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,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. 해가 아주 그냥 쨍쨍할 것 같아요. 구름 한점 없고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. 날씨가 지금 새벽에 상당히 추워졌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거 이러다가 또 버섯이 또 금방 없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, 그래도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계속 오늘도 버섯 산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빨리 나오는 버섯이 이제 꾀꼬리 버섯이죠. 꾀꼬리 버섯이 가을이 되고 비가 오면은 제일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버섯이긴 한데, 그 뒤가 돼야 이제 사실 또어좀 송이라든지 다른 뭐 능이버섯 이런 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여기에 또 캔디케인이 있네요. 여기에 또 버섯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더 자세하게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냄새가 안 나는 걸 봐서는 아직은 안 나온 것 같긴 한데, 와, 캔디케인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네. 이쪽 자리도 나중에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섯이 나기에는 아주 좋은 컨디션인데, 이쪽에서 버섯이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, 지나갈 때마다 여기는 한 번씩 또 둘러서 보도록 할게요. 네, 오늘도 버섯 사냥에 앞서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, 버섯 같은 이런 야생에서 나오는 이런 채취물은 항상 그 아시는 분이나 본인이 확실히 아는 것만 드셔야 합니다. 괜히 또 모르는 버섯, 이거 한번 먹어볼까 하고 드셨다가, 독버섯을 드시고 또뭐 배탈이 나거나 아니면 또 저같이 또 불의의 사고로 또 응급실행을 가실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버섯 종류는 항상 확인을 하시고 안전한 버섯만 채취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의 첫 버섯은 송이랑 뭐 꾀꼬리 이런 게 아닌 잔나비 버섯일 것 같습니다. 크기가 상당히 커요. 이쪽에도 이렇게 나 있는데 얘는 크기가 엄청 큽니다. 제 손바닥 보이시나요? 제 손바닥이 이만한데, 와, 이건 하나, 둘, 셋, 넷, 5개? 손바닥 5개 정도의 크기의 소나무 잔나비 버섯을 만났습니다. 이게 이름이 참 많아요. 뭐 잔나비걸상, 뭐 송상황버섯, 뭐 이름이 상당히 많은데, 정확한 명칭은 아마 잔나비 버섯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뭐 항암에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걸 채취해서 뭐 차로 이렇게 끓여서 드시기도 하는데, 이거는 상당히 큰걸 봐서는 아주 약성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, 저는 채취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뭐 따지는 않겠습니다. 다음에 또뭐더 좋은 필요한 사람이 이 버섯을 발견하면 그때 채취하면 될것 같아요. 오늘은 뭐 구경만 하는 걸로 만족하고, 와, 크기는 진짜, 뭐 하긴 뭐 제가 예전에 땄던 그 버섯보다는 좀 작죠? 작은데,
그래도 상당히 큰 잔나비 버섯을 아침부터 아주 기분 좋게 만났습니다.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, 이 잔나비 버섯은 미국에서는 콩크라고 불립니다. 미국 사람들은 여기에 뭐 그림을 그린다고도 해요. 여기 뭐 배경 밑에 바닥이 하얀 곳에 이렇게 뭐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 흉터가 남는 그 이 자국으로 그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. 아시아 분들은 이거가 이제 항암에 좋은 버섯인 걸 알기 때문에 이 버섯을 차로도 끓여 드시고 하시지만 미국 사람들은 요 효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나무 껍질 같은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서 뭐 이렇게 장식을 한다는 거 그런 거 한번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요 정도 되는 크기도 상당히 약성이 좋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또 아시안 분들이나 한국 분들이 미국에서 이 버섯을 보시면은 채취를 많이 해 가시는데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이 버섯은 1년에 두 개만 채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거 모르셨죠? 또 여기서 꿀팁 하나 나갑니다. 이 버섯이 몸에 좋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무분별한 그런 채취를 막기 위해서 1년에 딱 두 개만 채취가 가능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. 그 이상 채취하고 싶으시면은 그 레인저 오피스에 가셔서 그 이상 채취할 수 있는 유료 퍼밋을 구입하신 뒤에 채취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한국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무료 퍼밋에는 버섯이 요 버섯은 두 개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꼭 명심하시고 그 이상 필요하신 분들 뭐 몸이 약하셔서 조금 더 많은 양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꼭 레인저 오피스에 가셔서 돈을 주고 유료 퍼밋을 구입하신 다음에 채취하시길 바랍니다. 여기서 또 이만한 거 하나든 뭐 조그만 주먹만한 거 요만한 거 하나든 아까 본 것처럼 좀 더 작은 버섯 하나든 개수는 한 개, 두 개 똑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큰 거 두 개를 따는 게 조금 뭐 이익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두 개만 채취하셔야 되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. 이거는 미국 워싱턴주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타주에 계신 분들은 꼭 그 각자 본인이 계시는 그 주에서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채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각 주마다 이 주법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뭐 채취가 안 되는 곳이 있고 어떤 데서는 돈을 주고 채취를 하시는 곳이 있고 이렇게 틀립니다. 그렇지만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버섯 같은 경우는 1년에 그 무료로 채취할 수 있는 퍼밋이 있기 때문에 그 퍼밋을 사용을 하시면 뭐 한 가정이 뭐 어느 정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걸 또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각 본인들의 사시는 그 거주하는 주마다 어떤 법이 또 적용이 되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산행을 가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의 두 번째 버섯은 굽더더기 버섯입니다. 여기 또 동글동글한 사슴똥이 하나 있는데 이 굽더더기 버섯은 맛이 좀 쌉싸름해요. 저는 이 버섯을 한번 먹어봤는데 뭐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은 뭐 초고추장 맛이 좀 강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쌉싸름한 맛에 먹을만한 버섯입니다. 여기 있는 걸 하나 보여드리면 요 안쪽에 보시면은 구멍이 뽕뽕뽕뽕 이렇게 스펀지 모양처럼 뚫려 있어요. 뚫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버섯 안쪽까지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하나 이제 보여드리자면 단면을 잘라보면 벌써 벌레들이 많이 먹었네요. 요 끝에 보시면은 이 하얀색 부분이 약간 그 스펀지 모양의 이렇게 구멍이 미세하게 뽕뽕뽕뽕 뚫려 있습니다. 뚫려 있고 안에 살은 이렇게 좀 하얀색인데 지금은 이제 벌레가 많이 먹었죠. 많이 먹어서 그렇고 이 굽더더기 버섯도 상당히 한국에서는
귀한 버섯이라고 들었는데, 그래도 오늘 처음 만난 버섯은 굽더더기 버섯입니다. 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녀층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일단 보여드리려고 하나는 채취를 했는데, 여기 이렇게 새로 나고 있는 버섯은 그냥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좋아하는 꾀꼬리 버섯을 또 하나 찾았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있고, 여기도 있고,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있고, 여기도 있어. 이쪽에도 이렇게 꾀꼬리 버섯이 있습니다. 지금 딱 나기 시작하는 버섯이라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. 네, 꾀꼬리 버섯의 이 안쪽을 잠깐 보여드리면은, 이 안쪽이 약간 그 사람 손바닥이 왜 목욕탕 갔을 때, 좀 이렇게 물에 불었을 때 그런 모양이 좀 흡사한 모습을 좀 띄고 있어요. 이거는 또이 결을 반을 나눠보면 닭가슴살 찢어지듯이 이렇게 결이 한 방향으로 쭉쭉 길게 찢어집니다. 그래서, 저희가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할때 이렇게 즐겨 먹는 버섯인데, 상당히 맛이 좋아요. 맛이 좋으니까, 요즘에 이렇게 버섯이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흔하고 또 쉽게 드실 수 있는 버섯이니까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버섯은 한번 찾게 되면은 꼭 드셔보시기를 꼭 추천해 드릴게요. 좋습니다. 오늘 꾀꼬리 버섯 괜찮은 거 꽤 찾았습니다. 여러분, 꾀꼬리 버섯이 아주 풍년입니다. 풍년.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보이라는 송이버섯은 하나도 안 나오고, 꾀꼬리 버섯만 아주 풍년이에요. 풍년. 지난주에 왔을 때보다도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꾀꼬리 버섯이, 오늘 풍년이에요. 풍년. 여기도 이렇게 있고, 이 위에도 있고. 아주 좋습니다. 꾀꼬리 버섯이 풍년이에요. 풍년. 이 정도 오늘 꾀꼬리 버섯 채취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아. 꾀꼬리 버섯이 이렇게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걸 봐서는 송이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. 와, 여러분, 드디어 하나 찾았습니다. 보이시나요? 와, 빵도 꽤 괜찮은 송이버섯. 지금 오전에 이어서 지금 12시입니다. 12시인데 계속 몇 시간째 못 찾고 있다가 지금 겨우 하나 찾았어요. 겨우. 와, 오늘 완전히 그냥 얼굴도 못 보고 가나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한 개 찾았습니다. 부러졌어, 씨. 안 돼. 이게 깊숙이 박혀 있어갖고. 그래도 엄청 큰 송이버섯 오늘 하나 발견했습니다. 드디어. 그래도 이게 시작이겠죠?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. 우와, 민준이가 찾았어, 지금. 이거 뭔지 알아? 응. 능이버섯이야, 능이버섯. 능이버섯. 와, 여러분, 올해 첫 능이버섯입니다. 좋아. 지금 이제 딱 나기 시작하는데. 좋아. 벌레들이 있어. 벌레들 있어? 응. 벌레들도 이 버섯을 응. 좋아해서 그렇게 나온 거야, 지금. 아빠. 내가 뺀다고 했잖아. 민지가. 아빠 남겨줄게, 남겨줄게. 빼봐, 이제 민준이가. 그렇지. 와. 근데 아빠가 다 뺐네. 네, 올 처음 능이버섯 채취했습니다.
좀 작지만, 물론 뭐 조금 더 키워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지만, 그래도 이렇게 가치를 좀 내밀고 있어서,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찍었습니다. 오. 아, 능이향. 좋아. 와, 능이가 나오네. 여러분, 능이 찾았습니다. 네. 밑에 솔 돌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. 좋아요. 반갑다, 능이야. 오늘 송이 찾다가 또 공교롭게도 능이 버섯을 또 하나 찾았네요. 네, 이제 이번 주도 이렇게 버섯 산행이 끝났습니다.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 한 3시가 이제 됐는데도 이렇게 오늘 날씨가 좋은데 비가 이제 좀 3주차 때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버섯은 계속 나올 것 같긴 합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는 송이버섯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뭐 좀 더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더 돼야 좀 눈에 좀 보이는 그런 컨디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또 모처럼 화창한 주말에 저희가 이제 오늘 버섯을 이제 열심히 잘 따고 이제 돌아가고요.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한 번 더 다시 와서 송이버섯 과연 또 얼마나 나올지 한 번 더 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